잘했죠, 엄마? 어? 그래, 아니, 소리 안 나요. 아이고. 왜 남자한테 이렇게 뽀뽀를 정열적으로 하십니까? 예? 우리 막내요, 인사드려. 저기 상규형 아버님 친구분이셔, 손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그거 몇 학년? 중2입니다. 이름 뭐야? 김준섭입니다. 시험 성적 잘 나왔다고 자랑하러 왔대요. 엄마는? 보자 좀. 야, 준서 수재네. 이거 전학년 5등이야? 그래. 아이고, 내가 아빠가 계셨으면 크게 한턱 쓰셨을 텐데 그랬구나. 계속 열심히 해라.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따 봐. 네. 아, 어제 윤 박사를 만났었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찾아가서 차를 한 잔 뺏어 먹었죠. 잘하셨네요. 아니, 그런데 그 오늘은 왜 혼자 계십니까? 아, 시장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앉으세요. 뭐, 참, 뭘 좀 드실까요? 저 좀 앉으시죠. 오늘 제가 맛있는 걸 좀 사면 안 될까요? 예? 괴장까지 딸려나오는 한정식이 있는데 혼자는 가기가 좀 쑥스럽거든요. 어떻게 저하고 데이트 한 번 안 하시겠어요? 저요? 오늘은 어쩐지 아침부터 기분이 이상한 게 누구하고 마누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그 준서 어머님은 준서 아버지 얘기도 좀 들려주시고요. 아이고, 파는줄 계속 싸우셨네. 안녕하세요. 네. 예. 고기가 너무 야박해. 응? 너 가서 좀 따지고 와. 안녕하세요. 글쎄, 곧 단골이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 싹 갈아치워야겠어. 네. 밥이나 팔아먹고 산다고 사람 보기를 모르고 같은 말이야. 인사하시잖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뭘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저 다음에 또 들리죠. 아, 왜 그냥 가셔? 어? 그러실래요? 저 안녕히 계세요, 미스 김.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생각 빠뜨렸네. 아이고, 가만 있자. 생각을 빠뜨렸어. 왜 그래? 뭘? 왜 그래? 뭐 때문에 할래? 죄송합니다, 사장님. 너 손 박사님 좋아하니? 아니. 아, 나 같은 게 감히 박사식이나 좋아하니? 시장 바닥에 윤씨 주씨도 가분하지. 마음에 있으면 베베 틀지 말고 프로포즈해. 못나게 굴지 말고. 김정옥이 왜 그래? 쟤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너 아직 이쁘고 매력 있어. 마음에 있으면은 마음에 있다고 해. 네 나이에 뭘 가리냐? 내가 한 게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는 바본 줄 아니? 그 사람 너한테 관심 있어. 내가 왜 나서? 과부 허락이라 그런 거야. 그리고 난 이미 여자는 깨끗이 포기했다. 애미만 남았어. 여자는 없어. 너 아니래도 나 신경 쓰는 거 많아. 너까지 그러지 마. 너 신경 과민이야. 나한테 돈 생겼다고 너 그러는 거니? 그러지 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을 거야.